네, 트래블 제이입니다. 아, 오늘도 열심히 달려야죠. 오토바이. 오늘 마지막으로 여행을 오토바이로 여행을 하는 건 마지막 날이거든요. 워낙 이 발리가 크다 보니까 제주도 세 배잖아요. 그래서 예상과는 다르게 많이 못 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래도 끝까지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탐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일, 5일 동안 이렇게 오토바이 여행을 하다 보니까 얼굴도 다 타고 좀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일정은 일정이니까 내일 우붓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전까지는 한번 이 동네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아침이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지금 8시거든요. 아,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좀 흐린 느낌이 아직은 있는데 이 날씨가 계속 느껴집니다. 지금 엄청 시원하고, 와, 너무 좋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달리는 게 너무 좋아요. 25분 동안 맹렬하게 달렸는데 밑에 쪽 보니까 분위기가 좀 다르긴 다르네요. 아, 일단은 여기도 돈을 받네. 2,000원. Thank you. Thank you. 180원입니다. 여기가 도둑이 있대요. 아저씨, 트럭 아저씨가 헬멧을 넣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도네시아랑 베트남은 좀 그런 경향이 있고 태국이랑 말레이시아는 좀 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국민소득이랑 좀 연관이 있는 느낌? 콜라만 넣고 갑니다. 자, 어떤가 봅시다. 여기 서해안 온 느낌인데 여기가 선라이즈 일출 스팟이거든요. 근데 해는 한참 떴고 지금 8시 반입니다. 야, 뭐 이거. 근데 이 아침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게 일요일이라 그런 것 같아. 되게 사람 많다. 해변에 이렇게 사람 많은 게 흔치 않은데 일요일이니까. 웨스턴들도 있고. 아니, 이게 다잖아?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다 로컬이에요, 근데. 보면. 정감 있네. 뭐, 액티비티가 따로 있는 것 같진 않고. 되게 가족적인 분위기야. 로컬 비치야, 로컬 비치. 와. 원래 비치들은 그 웨스턴들의 전유물인데. 이게 일요일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뭐, 관광객한테는 일요일이, 모든 요일이 일요일이니까 뭐. 아, 근데 웨스턴들이 밥을 먹고 있구나. 이야, 여기 신도미치 무시하면 안 되겠네. 오, 야. 야, 진짜 이쁘네. 이 보면 BYRD인데 바일드 하우스? 되게 이쁘다. 근데 야자수가 이렇게 약간 뭐랄까 그늘을 좀 만들어주긴 해. 진짜 명당자리인데? 와. 조기 가신 분도 계시고. 봐봐, 여기 호텔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리조트가. 독특한 뷰다, 독특한 뷰. 한번 돌아볼까? 아, 맞다, 호텔 맞네. 호텔이라서, 여기 지금 브렉퍼스트 타임인 것 같아. 여기는 호텔 에어리어라서 저 안에 풀장도 이렇게 있고. 야, 좋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오, 여기 되게 이쁘다. 이렇게 딱 보니까. 역시 위에서 봐야 돼. 모든 건 다 위에서 봐야 돼. 야, 이게 로컬 비치도 한번 와줘야지. 사람 사는 느낌도 들고. 아이스크림. 자전거 렌트도 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호텔인가? 조식 느낌 나지? 조식을 비치해서 이렇게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호텔, 이렇게 레스토랑이 비치를 점유하고 있어. 이야, 인도네시아니까 간단하다. 발리 클라스라고 하셨지. 진짜 되게 가족적인 분위기 아니에요?
날씨도 시원하고 햇볕이 조금 있긴 한데 이 정도는 뭐 발리 사람들한테는 그냥 그늘이지. 아, 이게 귀여운 거 봐라. 도시락 싸가지고 밥 먹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오리 근데 물은 깨끗하다. 애들 바다 보니까 깨끗하고 파도가 없어. 파도가 와 진짜 귀엽다. 와 애들이 이뻐. 와 나도 진짜 빠지고 싶다. 할머니들도 계시고 와. 수영복도 아니고 그냥 평상복이에요 다 지금. 물 깨끗한 거 보이시죠? 야 이게 발리다. 여기가 산우루 지역일 거예요. 산우루. 산우루 지역도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동네가 많이 발달했네. 산우루 지역을 한번 더 볼까요? 아, 이제 초입에 온 것 같은데 스타벅스가 있다는 거는 뭔가 그래도 안심이 좀 되죠? 이게 나이가 들수록 뭔가 안정을 좀 추구하는 게 있어. 아, 여기도 느낌은 어디 느낌이냐면 어제 갔던 짱구 비치 느낌 많이 나네. 짱구 쪽에 이런 분위기거든요. 이거보다는 거기는 덜 붐비고 여기가 되게 많이 붐비네. 아 의외인데 산후를 가본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거기도 많이 가는 걸 했는데 이 정도로 번화할 줄 몰랐어요. 되게 평화롭고 좋다. 깔끔하고 이쁘고 지낼만 하겠어. 이쁜데 많네. 제가 자꾸 지금 움직이기가 귀찮아가지고 지금 있는 지역에만 계속 있잖아요. 아, 생각을 좀 바꿔야겠다 생각도 좀. 산후루 마야 마야몰인가? 야 이거 무슨 되게 이쁘다. 뭐지 이게? 이게 눈길 정말 잡아 끄네요. 마야 산후루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서. 아침에 식당 문 여는 곳은 뭐 조식하는 데는 열었을 수도 있는데 야 여기도 봐라. 팔뚝만한 잉어들이 얘는 겁도 없어. 여기 보면 마사지집도 있고 뭐 다 있네요. 벤또집도 있고. 아 내가 지금 오토바이 키를 안 빼고 왔네. 진짜 정신이 팔려가지고 지금. 일단은 체크인 하는 데 같은 느낌이고 사람들이 들어가길래 한번 저 따라 들어가 보려고요. 야, 이 새소리 하며 이건 뭐 싱가포르 느낌 난다. 야, 이렇게 딱 이렇게 있으니까 오 나름 수영장인데요? 오우 악어도 있네. 진짜 이쁘다. 잘 나왔다. 아 이렇게 룸이 있고 룸 아래 이렇게 진짜 발리는 이런 데가 너무 많은데 다 볼 수가 없잖아요. 평생 살아도 될 것 같아. 이런 거 구경도 하고 또 묵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대나무 쫙 이렇게 사양처럼 이쁘게 심어져 있습니다. 사실 치앙마이에서는 이 정도의 클래스의 규모로 이렇게 이쁘게 꾸미기가 쉽지 않거든요. 본 적도 없어요 사실. 치앙마이와 발리의 차이는 이렇게 대형 리조트들이 어마어마한 규모다라는 거. 이게 보면 1층이 더 비싸겠지? 풀로 바로 나와 있으니까. 끝은 비치 앞에 있는 레스토랑이네요. 아까 그 유료 비치 있잖아요. 거기 안 가길 잘했어. 와, 이 뷰 보세요. 이 보모 서비스도 있고.
저 위에는 실내 수영장도 있고. 아, 어마어마한데? 여기 시큐리티가 앞에 있구나. 여기 바다에, 바다를 보면서 이제 식사도 할 수 있는 아주 로맨틱한 공간도 있습니다. 아, 이게 연결돼 있네. 지치랑. 아. 와. 야. 잘 해놓고 한다. 여기 진짜 호텔이 대박이야, 호텔이. 마야 산우르 호텔이거든요? 제 지인이 묵었던 데가 여긴가 한번 물어봐야겠어. 자, 보면은 해피아워도 있고 라이브 뮤직도 6시부터 9시까지 있고 마사지 있고 요가도 있네. 요가가 한 타임에 10,000원 정도 하네요. 4,500원 내면 커피랑 크로와상을 주는 서비스도 있고. 서비스가 아니고 돈 주고 사 먹는 거지. 딱 지금 하는 시간대네. 지금이 9시 15분이니까 가격들은 되게 저렴해요. 여기가 호텔이어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니까. 여기가 지금 요가하는 장소인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발견하게 됐는데 한 타임에 10,000원. 이쁘게 잘 해놨네. 이거 진짜 깨 같아. 너무 이뻐. 꽃도 봐. 스파까지 같이 연결되는 요가 스튜디오랑 피트니스 센터랑 라운지까지. 이거는 꼭 해봐야지. 아, 여기가 그런 장소였구나. 아, 왼쪽은 요가 클래스를 하는 곳인 것 같아. 아, 또 살짝 덥다. 에어컨 켜주겠지? 피트니스 센터는 좀 작고, 피트니스 센터는 좀 위에 있어야 되는, 그쵸? 좀 내려다 보면서 뛰고, 여기는 마사지 같은 거 하는 곳인 것 같아. 아, 뭐 가방이라든가 이렇게 마사지 용품도 팔고 있고, 이쪽도 레스토랑도 이렇게 있고.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진짜. 발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거 끽해봤자 5만원밖에 하지 않을까? 5만원? 숙박하는데? 가격이 안 나와있네. 그게 검색이 안 돼. 아하. 와. 야, 이거 발리 산으로 쪽이 다 보이네. 와, 꽃도 이거 이쁜 거 보세요. 시든 게 하나도 없어. 야, 진짜 이렇게 또 세심하게 손 닦을 수 있는 공간도 이쁘게 마련돼 있고. 오, 이쁘게 자라났네. 역시 위쪽 바람은 차고 시원해. 이 꽃이 진짜 장난이 아니야. 와, 환장한다, 환장해, 진짜. 눈이 막 진짜. 눈이 호강하네, 발려와서. 진짜. 이게 꽃이, 이렇게 꽃을 많이 키우고 잘 꾸며놓고 갖고 놓는 나라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아, 또 이렇게 관리하는 거야. 물이 좀 뿌려져 있잖아요. 여기도 봐. 꽃향기가 나요. 무슨 꽃인지 모르겠는데. 아이씨. 이게 완전 개방으로 해놓은 거 보니까 진짜 이게 좀 통이 큰 거 같아. 이 정도 되는 클러스면은 좀 막아놔야 되는데. 이렇게 또. 저 아래가 조식 먹는 곳이고. 여기도? 이건 뭔지 모르겠. 다른 리조트 같아. 이렇게 대나무 벽이 쳐져 있는 거 보니까 되게 친환경적인 그런 느낌의 리조트 같아요, 여기. 수영장이 있지 않을까? 진짜 예쁘다. 지금까지 여행을 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행을 해본 적이 처음이거든요.
여행을 가기 전에 설렜던 적은 많죠. 근데 그것도 나이가 들면서 좀 사라졌지만 여행을 하면서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계속 여행을 하는 건 정말 발리가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멋들어진 그런 리조트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 가성비 좋지만 그냥 보기만 해도 이렇게 평화로운 곳이 있구나, 세상에 천국 있다면 여기가 아닐까. 진짜 발리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영화 아니야 그냥 드라마 촬영지로만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20년도 넘은 드라마인데 발리랑 별로 어울리지 않는 드라마잖아요. 이렇게 멋진 곳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발리를 여행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무슨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 너무 좋으니까 말로 표현도 안 되고 이 아름다운 건 무슨 말로 표현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얘기도 있는데 진짜 너무 좋네요. 발리 제주도 3배 넘는 이 발리를 다 본다는 게 불가능하니까 좀 아쉽긴 했는데 다 가보고 싶으니까 욕심이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 조금씩 아껴가면서 여행 다니고 뭐 이번 10년 일정 이후로 발리를 또 올 일이 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정착할 수도 있고. 아 이거 진짜 꽃이 너무 이쁘다. 그래서 아껴 먹으려고요. 이게 뉴욕에 가면 레스토랑이 4만 개, 5만 개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평생 밥을 다 다른 데서 먹어도 다 못 간대요. 서로 새끼를 다 다른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해도. 여기도 리조트가 워낙 많고 맛집도 많고 그래서 그럴 것 같아. 아쉽게도 아까 그 호텔과 다르게 다른 호텔들은 다 문을 잠가놓고 있어요. 못 들어가는데 여기 하얏트네. 하얏트도 이렇게 경비원들이 못 들어가게 막아놓을 거예요 아마. 아까 그 호텔이 진짜 정말 최고. 아 진짜 여기 살기 좋다. 산으로 올까? 자 지금 호텔을 어디로 잡을까 지금 고민 중인데 2주일 뒤에 어디로 올지 지금 고민 중인데 여기가 적당하게 사람들도 많고 적당하게 뭐가 있어. 그리고 해변도 되게 얕아가지고 다니기 좋고 뭐 커피숍, 빵집 뭐 이런 것도 은근 많이 있고 공기가 좋아요. 오토바이 이런 차가 많지가 않아서 제가 지금 헬멧도 안 쓰고 다니는데 아주 상쾌하고 좋네. 오토바이 한 대만 있으면 뭐 다니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아. 정말 산으로 좋습니다.